닮은 점이 있었나요? 이 척이랑 신동엽 씨랑 굉장히 많이 닮았네요. 네, 네. 네. 좀 중앙집권형. 중앙집권. 아, 이번 영화는 가족들이랑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함께 보실 계획이신가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도 좀 커서 네. 지금은 이렇게 함께 영화 보면서 저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야 뭐 이러면 얼마나 애들이 재밌어 하겠어요. 사실 알아들을까요? 아, 그럼요. 예. 아니 지금 10살인데 못 알아들으면 좀 이상하죠. 예. 10살 때 잘 못 알아들어요. 늦된 애들이 있죠. 늦된 네. 애들이 있죠. 캐릭터 이름과 연관지어서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동엽 씨를 가장 화나게 할 때는 언젠가요?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그리고 화가 잘 안 나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A형? 아, 예. 왜요? 아, A형 왜요? 아니, A형 왜요? 아, A형 잘 참는 그런 거라서. 아, 그래요? 원래 A형이 잘 삐진다. 그쵸. 저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보면 안 봤지. 개그계 원조 꽃미남 신동엽 씨가 인정한 잘생긴 개그맨은 누굴까요? 저는 되게 잘생긴 거는 이건 아니죠. 예. 잘생긴 개그맨이라 하면은 허경환? 아, 허경환 씨. 허경환. 근데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신동엽 씨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리포터 중에 제일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진짜로. 박슬기 나올까 봐 얼마나.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죠. 슬기라고 너무 많이 했어. 할 얘기도 별로 없고. 또 신동엽 씨, 또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이정재 씨 닮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 뭘 많이 들어요. 두 분 중에 더 많이 닮은 사람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게 덜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정재라고 하면 이정재가 욕할 거 아니에요. 아우, 제가 보기엔 똑 닮았는데요. 요즘 많이 좀 닮았다는 소리 듣는 분 계신가요? 그 아역 배우 최로운 군이 이제 네, 저랑 그쵸, 좀 닮았다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아, 진짜 잘 받는 색과 안 받는 색 뭐가 있을까요? 노란색, 빨간색 강한 느낌의 색깔이 잘 받고 안 받는 거는 분홍색? 분홍색. 예. 예전에 옷 입으신 거 봤는데 괜찮으신데요? 사실 안 받는 색깔이 없어가지고 예.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우중충한 녹색도 참 소화하기 힘든 건데도 또 그런 대로